이곳은 독일 남부 뮌헨 근처에 있는 성 베네딕토 오틸리엔 수도원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자급자족과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는 수도원. 우리나라와도 매우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1970년대 말 수도원의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귀한 보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1940년대 나치 시대에 수도원이 폐쇄됐을 때에도 용케 살아남은 영화 필름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1925년에 촬영된 116분 길이의 장편 무성 영화입니다. 85년 전에 촬영됐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화질도 깨끗합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의 삶이 놀라우리만큼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Die Norbert Weber Filme sind anlässlich einer Reise nach Korea von Irzhard Norbert Weber gedreht worden. Und zwar mit einer Kamera, man sagt im Deutschen Kurbelkamera, eine Box mit Filmrolle drin und einer Kurbel und der hat dann gedreht in dem wohl richtigen Tempo und diese Filmstreifen waren dann immer sehr kurz. Und sein Anliegen war, damals war Korea eine japanische Kolonie und die Japaner wollten, dass die Koreaner Japanisch lernen, dass alle Kultur wegzerstört wird, sondern dass es japanisch wird. Und da sagte er, ich will im letzten Augenblick noch die koreanische Kultur aufnehmen und retten und für die späte für die spätere Nachwelt. 1925년 15,000m 분량의 35mm 필름에 당시 한국인들의 삶을 꼼꼼히 기록한 사람은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였습니다. 그는 1911년 처음 한국을 방문해 400페이지가 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방대한 책을 썼고 그로부터 14년 뒤인 1925년 이 책을 기반으로 직접 영화를 제작한 것입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을 일컬어 내가 그렇게도 빨리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1925년에 촬영된 영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한국에 대한 한 독일인 선교사의 지극한 사랑과 연민의 기록입니다. 1920년대는 아직 무성영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영화는 베버 신부가 직접 등장해서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문서 기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지만 베버 신부 일행은 1925년 2월경 독일을 출발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스웨즈 운하, 실론,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버 신부는 참 꼼꼼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920년대 영화를 보는 독일인 관객들을 위해 한국을 유럽의 이탈리아 반도와 비교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지정학적 위치 등이 이탈리아와 비슷하다는 설명이었죠. 그런데 서울을 제쳐놓고 함경도 원산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와 비교하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당시 베버 신부가 이끄는 성 베네딕토 수도회는 원산을 근거로 해서 광활한 함경도와 간도 일대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1920년대 중반,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로는 일본을 거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베버 신부 일행도 일본 오사카, 고베 등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베버 신부는 부산항에 도착하던 첫 느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 바다 위에 떠도는 안개를 헤치고 파도 위로 육지가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넨다. 육지는 점점 또렷해져서 아침 식사 시간 무렵 벌써 부산항에 벌거벗은 바위산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팔을 뻗는다. 베버 신부는 약 3개월에 걸친 긴 여행 끝에 1925년 5월 15일 밤 8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4년 전 1911년에 1차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베버 신부 일행은 바로 다음 날부터 서울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은 도로공사 등으로 거의 사라진 서울 시내 실개천의 모습입니다. 빨래를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정겨운 모습입니다. 서울 종로위가 탑골공원에 있던 원각사 탑도 카메라에 담았네요. 이곳은 서울 동대문 시장의 전신인 배옥의 시장입니다. 조선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합된 지 10여 년 뒤인 1920년대 중반, 한국의 경제는 큰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베버 신부는 조선 사람들이 전통적인 상거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일본인들이 근대적인 상업을 도입해서 상권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록했습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인들이 간직하고 있던 고유한 문화를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상거래에 관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죠.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어음과 수표의 발행법, 주판을 사용한 계산법 등은 이방인의 눈에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한국인의 고유한 방식으로 비춰졌습니다. 베버 신부는 주판을 일컬어 비밀이 담긴 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슬이 담긴 조그만 상자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척척해내는 모습이 무척이나 신기했던가 봅니다. 1920년대 중반, 인천의 제물포, 서울의 용산 등에는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 한국의 상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베버 신부는 당시에 많은 서양인들의 시각과는 달리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일본의 신문명 앞에서
한국의 유구하고 독특하고 품격 있는 문화가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고 봤습니다. 잠깐 100년 전의 서울로 돌아가 볼까요? 멀리 한강 철교가 보이는 이곳은 용산입니다. 이곳은 지금의 서울대학로 해화동에서 도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있는 해화문입니다. 1930년대 일제가 전차 공사를 하면서 헐어버린 성문이죠. 베버 신부는 한국인들을 일컬어 자연과 더불어 살며 하루 종일 자연과 함께 하다가 석양을 뒤로하고 맑은 미소를 머금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우뚝 솟은 산, 베버 신부가 묘사한 북한산입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인들은 자연을 정복하기보다 그 찬란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꿈꾼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의 문화를 존경했습니다. 독일 민족이 아직 숲에서 뛰어다닐 때 한국은 이미 고도의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감동을 주었던 한국의 문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효도입니다. 1000년 이상 지속된 유교 전통에 따라 복종과 순종,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인정은 한국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조상과 어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삶의 일부가 돼 있는 것을 보고 베버 신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의 가족을 매우 여러 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지만 이 시기에 벌써 세계의 문화민족들 사이에서 특별히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베버 신부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우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식수를 공급받는 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우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국에는 참 많은 신이 있다. 우물의 신은 삼신인데 아기가 태어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의지한다. 그런데 다만 깨끗한 물 한 대접만 받는 아주 겸손한 신이다. 베버 신부는 우리의 명절을 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선 한 해 농사 일정에 따라 다양한 명절이 있는데 이를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마침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음력 5월 5일 단오날 무렵이었나 봅니다. 전국 방방곡곡마다 그네가 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 그네를 타고 노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볼거리들이 나를 매료시켰다. 며칠 전에는 등불을 밝히는 축제를 지켜보기도 했었다. 단오에는 이 나라 방방곡곡에 그네가 매달리는데 여러 날 동안 어린이들은 이 그네를 타고 논다. 1920년대 중반 신식 교육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놀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춤은 러시아 코카서스 지방의 전통춤입니다. 그 당시 조선과 러시아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무렵부터 어린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전통춤 대신 유희라고 불리는 신식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서울에 있던 우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소의 발에 말발굽처럼 쇠로 만든 징을 박는 모습입니다. 베버 신부는 황소를 보고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단순한 운송수단이다.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알지도 못하고 차도도 거의 없다. 베버 신부는 이미 191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수백 장에 이르는 사진에 한국인들의 삶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1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의 삶이 지금 막 곁에서 속삭이는 듯 환하게 살아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곳은 함경도 원산 근처의 내평이라는 지역입니다. 커다란 쟁기를 소 두 마리에 채우고 있네요. 북녘에서만 볼 수 있는 결이라는 농기구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이는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인들의 노동 속에 이미 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구현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꼼꼼하게 한국의 논농사를 기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베버 신부는 노동은 부의 원천이면서 또한 인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의 삶은 고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중심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버 신부는
자신이 아프리카 등의 다른 선교 지역에서 그토록 가르치고 설파했던 베네딕토 성인의 노동의 정신이 한국인의 삶 속에 이미 실현되어 있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입니다.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흥겹게 춤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베버 신부는 일본 식민주의의 폭력성 앞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흥겹게 춤을 추는 농부들. 하지만 나라는 이미 빼앗기고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랑의 기록이면서 또한 연민의 기록입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의 농경 문화에 주목하면서 특히 품앗이라는 노동 형태에 매료됐습니다. 그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문화가 잘 보존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버 신부의 관심사는 참 다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인의 신발에 관한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꼼꼼한 영상에 담아 조용조용 들려줍니다. 베버 신부는 특히 민중의 신발이었던 짚신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짚신과 일본인의 신발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발에 딱 맞는 짚신을 신고 다니는데 이것은 우아한 걸음걸이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일본인은 엄지 발가락을 끼워 넣는 끈에 매달린 나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이것은 질질 끌리는 느린 걸음걸이를 강요한다. 어떠세요? 참 재미있는 비교죠? 베버 신부는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짚신을 만들 줄 아는 것을 보고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손재주에 감동합니다. 절제된 품격, 어느 하나도 눈을 방해하지 않는 소박한 문양, 아무것도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
이번엔 옹기 이야기입니다. 베버 신부가 옹기에 주목한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기 가톨릭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참혹한 박해 시대. 많은 신자들이 재산을 뺏기고 고향에서 쫓겨난 뒤 산속에 숨어들어 옹기장이로 살아갔습니다. 1911년 1차 방문 때 베버 신부는 경기도 수원 근처에 있는 박해 시대의 신자들이 모여 살았던 옹기장이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거대한 가마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베버 신부가 직접 등장해서 가마의 모양을 그려가며 설명합니다. 가마 안의 모습을 보여주기 힘드니까 그림을 그려서 묘사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컴퓨터 그래픽에 해당된다고나 할까요? 그의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자세합니다. 마을 변두리에 옹기 가마가 길이 25m, 폭 2.5m 정도로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처럼 쭉 뻗어 있었다. 긴 가마의 아래쪽 입구에는 불을 지피는 곳이 있었다. 지붕에는 30cm 간격으로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이 굴뚝은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열 수도 있도록 장치해 놓았다. 베버 신부는 옹기를 제작하는 전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잘 말린 옹기를 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고 있네요. 빚어진 옹기를 가마에 채워놓으면 이제 불이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불 떼는 일은 5단계로 나뉘는데 꼬박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아궁이와 굴뚝을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가마가 식도록 사흘을 더 기다립니다. 박해 시대, 신자들은 옹기를 장에 내다 팔면서 좀 더 쉽게 읍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베버 신부는 옹기야말로 초기 가톨릭 신자들의 성스러운 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버 신부는 외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이 일본의 식민 정책과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실에 재를 뿌리는 것은 염색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 가마솥에서 푹 삶아냅니다. 삶고 식히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염색이 완성됩니다. 이제 완성된 실을 씨줄과 날줄로 나눕니다. 그리고 날줄을 걸기 위해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베버 신부는 마치 한 편의 평화로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안 너른뜰에서 알록달록한 아이들의 떠들썩한 소리에 둘러싸여 여인들이 쪼그리고 앉아 일하고 있다. 배틀에 올리기 위해서 실을 준비하는 것이다. 바닥에서 겨우 한두 뼘 위에 실을 한 올, 그 옆에 또 한 올씩 아주 촘촘하게 약 50cm 너비로 펼쳐놓는다. 그 다음엔 날줄에 메밀로 쓴 풀을 먹입니다. 이것은 배틀로 짤 때 실이 쉽게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풀이 잘 마르도록 불을 피웁니다. 씨줄과 날줄, 실이 모두 준비되면 이제 배틀을 세울 차례입니다. 베버 신부는 마을의 몇몇 여인들만이 이 기술을 갖고 있고 그들이 자신의 배틀을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옷감을 짜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배짜기가 시작됩니다. 지극히 단순한 배틀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할 때 입는 일상의 옷감이 직물로 짜여지는 모습입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인의 세계에 깊이 매료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옷에 대한 묘사는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이들에게 이름 모를 들꽃과 나무와 풀의 싱그러움을 옷으로 지어 입힐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봄꽃처럼 아름다운 매혹적인 옷이다. 아네모네의 부드러운 흰색 곁에 수줍은 제비꽃의 보라색. 이 모든 것이 푸른색 속에 붉은 꽃처럼 조화롭다. 봄의 싱싱한 기운과 기쁨만이 마법을 걸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색의 향연이다. 베버 신부는 1925년 6월 초,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금강산을 여행합니다. 이곳은 금강산 장안사 입구입니다. 베버 신부는 가람의 배치와 명칭을 너무나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 이를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베버 신부가 촬영한 이 화면은 참 귀한 자료입니다. 금강산 장안사는 6.25 전쟁 때 완전히 불에 타 지금은 터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베버 신부는
6시경 승려들의 저녁 예불을 참관했습니다. 격렬한 북소리와 낭낭하게 울리는 종소리 그리고 승려들의 독경 소리가 한데 섞이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베버 신부는 대웅전의 화려한 장식을 보고 마치 마법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제단을 덮고 있는 우아한 지붕, 그것은 수없이 많은 붉은 나무 조각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력적으로 짜맞춘 것입니다. 베버 신부는 화가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고승들의 초상화를 보고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당혹감과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다고 당시의 감동을 고백했습니다. 이곳은 장안사 인근 백화암의 부도들입니다. 서산대사의 비석도 보입니다. 마에브를 통해 베버 신부는 한국의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미륵신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미륵신앙을 가톨릭의 메시아 사상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베버 신부 일행은 내금강, 만폭동을 지나 만군대 봉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귀한 장면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은둔 수행을 하고 있던 비구니들을 만난 것입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의 사찰이야말로 아름답고 고귀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조선이 유교 국가였지만 민중들의 삶에는 불교 문화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 불교는 한국의 역사에서 민중의 편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1911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베버 신부는 충남 공주 지역에서 우연히 장례 행렬을 목격하게 됩니다. 장례 예제를 통해 조상을 섬기는 한국인의 전통에 매료됐던 베버 신부는 1925년 2차 방문 때 함경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 사람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장례식을 재현하고 이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베버 신부가 이렇게 한국의 장례 절차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는 장례식을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으로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한국인의 삶에 깃들어 있는 조상 숭배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친족들이 서서히 상갓집에 모여든다. 그들은 모두 세 번씩 허이 허이 허이라고 비통해하면서 곡을 한다. 친족들은 모두 똑같은 상복을 입는다. 애도 기간 동안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해서도 안 된다. 또 어떠한 술도 마셔서는 안 된다. 검은 옷을 입거나 우산을 써서도 안 된다. 매우 치밀하게 구성된 장례 절차를 한민족의 훌륭한 역량, 즉 조상 숭배라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숭고한 행위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문했던 1920년대 중반, 이미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2년 동안 상복을 입는 전통을 성가시게 여긴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베버 신부는 부모에 대한 효성심은 위대하고 고귀한 한국인의 민족혼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통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성 베네딕토회 선교사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관습들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가르쳤습니다. 베버 신부는 1914년에 발간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책에서도 거의 10페이지가 넘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장례 절차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925년에 제작된 이 영화에서도 약 10분이 넘는 분량의 장례식의 모든 절차와 장례 이후의 여러 절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에 학식 있는 지식인을 직접 찾아가 임종 직전의 무당굿에서부터 장례식, 문상객 맞기, 매장의식은 물론 장례 이후의 기제사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사실들을 모으고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유럽 사회에는 거의 알려진 적이 없는 한국의 장례 문화에 관한 리포트를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왕비의 능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베버 신부는 장명 등 석수, 병풍석, 상석 등 우리들에게도 생소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버 신부는 식민지 한국인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냉혹한 가난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은 나라를 빼앗긴 슬픈 역사가 가져온 슬픈 유산이었습니다. 베버 신부가 이끄는 성 베네딕토 수도회는 성당을 세우기에 앞서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1909년 성 베네딕토회가 한국에 진출하자마자 곧바로 순공학교라는 기술학교를 세운 것도 가난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인들의 오래된 슬픈 가난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수도원, 그러니까 해화동 언덕에 있었던 포도밭입니다. 지금도 서울 해화동 언덕이 포도밭이라면 참 낭만적일 텐데요. 수도원 구내에는 일찍부터 포도밭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일에서 직수입된 근대적인 농업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베버 신부가 이끄는 성 베네딕토회는 단순히 신자 수를 늘리는 선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지역에서는 성당의 숫자보다 학교의 숫자가 두 배나 더 많았습니다. 1925년 5월 22일에 촬영한 함경도 원산의 해성 보통학교 운동의 모습입니다. 성 베네딕토회가 설립한 보통학교였죠. 여학생들이 등불을 피운 뒤 이를 꺼뜨리지 않고 옮기는 경주를 하고 있네요. 이번엔 선생님들이 칠판을 들어 올리니까 남학생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산수 문제를 풀고 있군요. 빨리 풀고 빨리 달리기쯤 되겠네요. 베버 신부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소원과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낮은 초가집 지붕들 사이로 넓은 운동장, 빙 둘러선 하얀 옷의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는 아이들, 85년 전의 운동회는 잃어버린 고향의 풍경입니다. 이제 베버 신부가 촬영하고 제작한 무성 영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도 끝날 때가 됐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선교사의 묘비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1925년
성 베네딕토 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도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 한국에 묻힌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베버 신부는 영화의 끝을 선교사의 무덤과 이를 기리기 위해 정성스레 돌십자가를 세우는 한국인들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베버 신부는 자신이 파견한 한국 선교사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얇은 돗자리 한 장만 깔려있는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잔다. 대부분의 여정을 걸어 다녀야 한다. 그리고 밤에는 딱딱한 나무 베개를 베고 잔다. 이 모든 것은 순교의 시대에서 비롯된 사랑과 희생의 습관이다. 소달구지를 타고 강을 건너는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폭이 그리 넓지 않아 마치 동네 개울처럼 보이는 저 강은 바로 두만강입니다. 베버 신부 일행은 때로는 소달구지를 타고 또 때로는 걸어서 자신들의 선교 지역이었던 함경도와 간도 지역까지 여행했습니다. 베버 신부는 선교사들이 토착 문화와 풍습에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톨릭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모든 문화를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그 첫 해에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먼저 한국말을 배워야 하고 한국식 이름도 지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존경의 상징인 기다란 장죽을 대접받았네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을 조심조심 내옵니다. 이런저런 반찬을 맛있게 먹고 있네요. 선교사의 능숙한 젓가락질이 참 인상적입니다. 베버 신부 자신도 불과 몇 달간의 여행이었지만 금방 한국인이 다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양반다리, 젓가락질, 매운 김치, 막걸리, 쓰디쓴 한국 담배, 딱딱한 바닥에서 잠자기, 뜨거운 구들장, 나무 벽에 등등 한국인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11년엔 내가 그리도 빨리 사랑에 빠졌던 한국과 이별할 때 작별의 아픈 마음으로 대한만세를 불렀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넘게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한국과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함께 가져오게 되었다. 예술가였고 문학가였으며 겸손한 목자였던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 그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조용한 여생을 보내다가 1956년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과 연민의 기록은 먼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